전날 경선 선거 대책본부를 발대한 강기정 후보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4일 차별 없는 보육과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을 통한 기회의 도시 광주를 강조하고 급식과 간식비 재조정, 24시간 온종일 돌봄, 개인 맞춤형 진학 직업 진로 특성화 플랫폼 등 아동 보육과 청소년 교육 진로 등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이 도움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마을 커뮤니티 기반 나눔 돌봄 사업과 야간 긴급 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교육감을 비롯한 시장, 구청장으로 지역 교육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광주 교육 추진단과 지역 통합 교육 협의회를 통해 투트랙의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과